안녕하세요. 한국음악 작곡가 3학년 강효진입니다. 오늘 찾아주신 창작음악 발표회 마지막 곡인 오는 혼란스러운 꿈속 미로에 떨어진 상황을 표현한 곡입니다. 서서히 꿈에 빠져든 후 달리기 시작하는 곡은 8분의 12박자 안에서 2분박과 3분박이 혼합되어 긴박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 파트가 등장하고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는데요. 각 파트들 사이에 개연성을 부여할 만한 경과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꿈속의 장면들이 앞뒤 상황 없이 툭툭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 위를 뛰어노는 듯 환상적인 경험 역시 꿈속에서만 가능하죠. 이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리듬을 위주로 전개한 것과 다르게 화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검은 고가 트레몰로로 지속음을 내며 앞부분과 구분되는 텍스처를 만듭니다. 그러다 지금까지 나온 장면들이 모두 뒤섞입니다. 천둥 같은 검은 고의 괴 소리와 함께 해금이 자유롭게 선율을 전개하고 조연이 다른 두 대의 검은 고가 청소리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볼륨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듯한 해금 선율과 함께 연주가 일시에 멈추며 곡이 끝납니다. 꿈에서 깨어난 것이죠. 제목인 오는 꿈과 꿈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의 잠 깰 오의 도금이자 시작과 끝이 이어진 알파벳 오의 형태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꿈을 상징합니다. 목요일 늦은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밤 다들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